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 영댕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트북은 직장이나 대학생의 필수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무게와 성능의 밸런스를 잘 맞춘 에이서 스위프트 3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박스는 심플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크기도 작은 편입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서 휴대성이 좋은 편입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19V 3.42A 약 65W입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색상은 퓨어 실버와 아쿠아 블루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탈 커버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판의 중앙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에이서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좌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무게는 약 1.22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가벼운 편이어서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두께도 15.95mm로 슬림한 편입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어댑터 잭과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타입C 그리고 HDMI 2.0과 USB 3.2 젠 1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오디오 잭과 USB 2.0 그리고 전원 배터리 표시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에는 14인치 풀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시야각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젤도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크기도 컴팩트한 편입니다. 키보드는 14인치 노트북이라서 숫자 키패드가 탑재되지는 않았지만 FN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지문 리더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어서 야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키감은 준수한 편이어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멀티 제스처 터치패드는 마우스 없이도 기본적인 작업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스펙을 살펴보면 11세대 인텔 i5 1135 G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터보 주파수는 4.2GHz입니다. 메모리는 LPDDR4X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11세대 인텔 i5 1135 G7 프로세서의 싱글 스레드 성능은 데스크탑용 CPU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에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고 게임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3D 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479점, 타임스파이는 1589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에는 512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SATA3 방식과 비교해서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4652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PD 충전을 지원해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야외에서도 충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시야각 좋은 14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백라이트를 내장한 키보드를 이용해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서 스위프트 3에는 HDMI 2.0 단자가 내장되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에 탑재된 CPU와 내장 그래픽 카드는 간단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품질 보통에서 평균 11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가벼운 게임들은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에는 48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8시간 31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기가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11세대 인텔 프로세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PD 충전과 썬더볼트 4를 지원한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게와 성능에 밸런스 좋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에이서 스위프트 3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